이제 이게 녹이 됐다. 예. 그러면은 아유, 이거 영광입니다. 뭐가 있네? 애들이 직접 해주시니까, 야. 아유, 와. 그렇게 한다면 이제 북 예. 같은 걸로 살짝 무르묻혀가지고 네네네. 이제 거기 브랜딩을 해주는 거죠. 저게 이제 번진 거 같이. 네, 번진 거라고, 그 다음에 유화처럼 이렇게 블렌딩까지 되니까, 예. 그 표면에다가 그냥, 이건 지금 단색이라 그러는데, 이렇게 물이 묻혀있는 상태에서, 예. 기름이나 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으면, 이렇게 또 하면 이게 찐득한 뭐, 이제 묻은 게 돼요. 예. 그때 뭐, 이렇게 그려보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, 이런 거 행사장에서 직접 보여주시면 더 재밌겠다. 그러니까요. 아니, 그렇게 하려면 9PM에서도 뭐, 그렇게 해가지고, 씨. 그냥 데모한다니. 부스에서 그냥 쓱쓱쓱, 아, 물어 데모 뿌셔야지. 한다니까 뭐 그렇게 되면 아, 아래쪽으로 딱 진하게 하셔갖고, 위쪽은 또 밝게 해주고.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건 되게 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색도 해주고 긁혔다 뭐 더 많이 하셔도 돼요. 아니면 그 옆에도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좀 예. 랜딩도 해주고. 오. 이렇게 이거를 하려면은 이 색연필을 세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없으면 지금 에나멜 또 표현제 써야죠. 써야 되고 예. 뭐 기타 유화도 등등. 써야죠. 그 물이 묻는데 틀렸을 때는 또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기도 편한데 그니까요. 편하고. 거기다 수성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. 수정 냄새도. 그리고 건담이 스케일이 작아서 네. 이런 약간 디테일한 데는 이렇게 탁탁 쳐주는 그런 그냥 그런 저기 치핑을 해야지, 네네네. 무슨 스폰지 치핑을 하면 조금 너무 그죠, 그건 단순해 좀 보이기도 너무 하고, 인위적이고, 그런 느낌이. 그 여러 가지 섞는 데는, 이게 손으로만 이렇게, 손을 들고 있어도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, 차근차근 하세요. 아이고. 편하죠. 예. 와. 이야. 힐러링 같은 건 이렇게, 예. 쭉 긁어가지고. 녹이 이제 슬어야 되니까. 오, 우와. 자연스럽다. 색연필만으로도 이게 된다. 어디 거라고 했죠, 이게? AK요? AK고요. 새 나온 거야?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도 뭐 완판되고 뭐 난리 났다고. 그분이 저기 예. 유명하신 모델러 분이 네네. 그거 했거든요. 데모. 아, 그냥 색연필 같지도 않고. 그러니까 그걸 화전시킨 거죠. 그럼 설마 그렇게 팔겠어요? 얘네들은 그렇게는 안 파는 애들이에요. 내가 봤을 때. 되게 밀떡이에요. 그래서 자기 모형에 안 맞으면 네네네. 팔질 않는 애들이라. 그 저도 그것 때문에 믿고 파는 거로. 써보면 써보면 진짜 귀찮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지워줘야 돼요. 붓으로 쑥 쓸어주고 블렌딩 하면서 인위적인 싹싹 거를 펴주면서 다 이제 해줘야지. 그러면서 강약을 주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드리면 좋구나.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오시니까 근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화면 보면 알겠는데 뭔 말인지 한 말도 모르겠고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눈앞에서 한번 싹 봐야 그쵸. 그 이게 되는 잘하는 사람이 좀 거였는데 보여주고 그러면 좋은데. 이거 심하게 이렇게. 예예예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. 행사장에서 물건 안 파시면 안 팔리면 그냥 거기서 직접 이거 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려고.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연필만 보여줘도 뭐 건담형만 보여주면 확할 건데 이거. 이거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나? 이렇게 질감까지 되고 이게 질감도 내마요. 해보니까. 그럼 난 최소 이어오시까지만 하고 들고 와야겠다 해주세요 지금 이러면서 질감에다 질감에 이거 다 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질감까지 해주고. 환상인데요 진짜 이거 야 싹싹 흘려내리는 거네 마르고 나면 진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집 바뀌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뭐 이렇게 손으로 된다는 게더 신기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딱딱딱 눌러서 이제 정리도 해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젖은 것도 되고 뭐네 다 된다는 거죠.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비근 가는 거나 아니면 네네 이런 거 하나 표현하기도 네 붓을 하려면은 아막손 무지하게 떨리면서 막 그냥 뭐 손이 막 비근 가거나 뭐이렇게 벌그예 벌벌 치핑된 떨리면서 거 그거 예예예힘 빼고 이렇게 그냥 하시고 예
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붓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붓으로 갖다 또 아 큰 붓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세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붓도 적게 해도 되고요 다 없애주셔도 되고 괜찮네요 진짜 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림 진짜 그림 그리듯이 그냥 편하게 그러다 우연의 효과로 이제 뭐 괜찮은 게 나오면 그냥 남기는 거고 근데 이게 굳이 뭐 미술 전공을 했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찰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그려보고 그래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우연의 효과 이거 쓱쓱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문질러볼까 저렇게도 문질러볼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다 이제 우연의 효과가 예. 막 엄청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하드하게 이렇게 오 야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드라이브러싱도 되네요 진짜 이게 그렇죠 드라이브 이런 거는 이게 젖으면 또 질감도 나요 진흙같이 네 별게 다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세 개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행 가다가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블렌딩 해서 없앨 수도 있고 냄새도 안 나니까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와 이건 진짜 탐난다 이건 수업 때 갖고 다니면서 해드려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쓱쓱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쉐도잉 같은 것도 하죠 안 되면 제가 여기다 다 몰아드릴게요 여기서 수강하라고 이게 자체가 좋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요즘에 다시 이제 이런 웨더링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색칠들은 다들 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너무 접근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웨더링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얼룩이진 듯한 느낌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색을 착 섞을 수 있는 거죠 뭐 다 없었네 괜찮아 일단 마르고 나면 또 좋아져요 이렇게. 그러니까 이런 새피 같은 느낌도 다 수가 있다니 이렇게 이걸로 어떻게 이 스케일에 찍을 수 있겠어요 이걸 그래서 스펀지를 쓰는 건데 스펀지를 쓰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거기다가 얘는 색연필이니까 하기도 쉽고 확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만 있으면 이것만 해도 막 하루 종일 하겠네 장난만 이 재미가 이 웨더링 해놓는다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이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이론이 있어요. 이론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서양애들 책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걔네들이 웨더링은 이제 도사가 됐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거죠. 네. 뭐 저기 뭐 우리나라도 이거 색연필 만드는 사람도 이거 분석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안 만드는 거 보면 이거 분명히 관심이 없다는 거죠.